문제풀이 쭉쭉쭉 가면 되겠네. 자, 포커스 3.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 형태를 먼저 얘기하면, 형태를 먼저 얘기하지 말지. 간단하게 I love you 이런 게 수동태죠? 그쵸? 이런 게 수동태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능동태라고 합니다. 누가 뭐뭐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얘기인데 얘를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게 수동태죠.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자, 일단 수동태로 어떤 문장을 바꾸려면 최소 몇 형식이라 해야 된다 했습니까? 저 3형식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풀면 문장 속에 최소한 몇 개의 뭐가 있어야 된다? 한 개의?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야지,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있어야지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목적어가 뭐로 바뀌는 문장? 주어로 바뀌는 문장이 바로 수동태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시작이 이유가 될 거고요. 얘 쳐다봤죠? 얘 쳐다보는 이유가 뭐예요? 시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너를 무슨 시제에 사랑하는 거니까? 현재 시제에 사랑하는 거니까 네가 사랑받는다라는 의미를 여기 표현하죠. 무슨 시제에 사랑받으니까? 그러면 you are 하고 love의 세 번째 녀석 loved. 네가 사랑받는다. 나에 의해서 by me.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수동태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는 이런 식으로 능동태에는 비동사가 없는데 수동태는 어쩔 수 없이 비동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 보고 설명하라 그러면 수동태에 뭐 바뀐 무슨 시가 사용되기 때문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사랑받는을 사랑받는다, 어떤을 어떻다 하려 그러면 앞에 비동사를,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써야 되니까 수동태의 형태는 그래서 뭐 플러스 PP의 형태다, B 플러스 PP의 형태고 행위자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쓰게 된다. 능동태의 주어가 by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뒤로 가게 된다. 그 다음에 쓰임은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또 행위자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내 가방이 도둑 맞았어요,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어요, my bag was stolen 이런 식으로 산단 말이죠. 내 가방이 도난당했어 이런 거 할 때 쓴다 라고 했고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gestures가 뭐든가요? 몸짓 이런 뜻이죠. 그쵸? 그 다음에 또 respect는 같은 말이 뭐가 있던가요? admire가 있죠. 그 다음에는 뭐 별 게 없네요. 오케이, 그래서 Montreal은 어느 나라던가요? 캐나다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거 1번 가볼까요? 더 was taken by him 이고요. 뜻은 뭐겠다? 그 사진이 무슨 시제에 뭐했다? 시제에 찍혔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를 이렇게 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일까? 이 문장 가지고. 그렇죠. 아이고 눈치 빠르네. 능동태로 바꿔보자는 얘기죠. 야,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와야지. 오케이, 그러면 the photo was taken by him 사이즈를 아이씨. 야, 야, 왜 이렇게 안 잡혀, 너. 이게 핸들러가 안 나와. 아따, 오래도 걸린다. 오케이,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찍은 사람이 누구니까? 그니까, 그가 무슨 시제에 찍었다? 그가 과거에 찍었다. He. 그렇죠, took이죠. 무엇을 더? 포토. 96개 또 할래? 아니요. He took the photo를 바꿨더니 the photo was taken by him 이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동태, 수동태를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할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문장 가볼까요?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이렇게 되겠죠.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그쵸? 그래서 호주 가서 막 이렇게 하면 욕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우리는 이게 승리의 부위 이렇게 생각하는데 호주에서 이렇게 하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하면 욕이 되는 거죠. 뜻은 몸짓은 가끔씩 그렇죠, 오해를 받게 된다. By dogs, by people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지 않을 때 행위자가 일반인인 거죠, 지금 일반인. 됐습니까? 그러니까 능동태의 행위자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해버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s 했습니다. 능동태로.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한다.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됐습니까? gestures 이렇게 가는 것을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꾼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3번 더.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 그래서 그 차가 뭐 했다? 주차되어졌다. 무슨 시제? 그다음 어떤 질문? Where? 행위자? By Mr. Smith니까. 그래서 스미스 씨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주차했다라는 얘기니까 그 문장을 영어로 만들면 누가? Mr. Smith가 뭐 했다? Parked 했죠? What? The car. Where? On the street. 이것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 car. 과거에 주차했네.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라는 수동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칼질하랍니다. 누가? 얘는 누구에 의해서? 의해서 뭐 되어진다? 되어진다. 됐습니까? 자, 우리말은 수동태가 사실은 없어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말스럽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수동태로, 그러니까 이 한글을 이렇게 써 있는 게 영어로, 그러니까 영어스럽게 해석한 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 오래된 오토바이가 그 잭의 아버지에 의해 운전하신다가 아니고 운전되어진다고요. 무슨 시제일까요? 그렇죠. 현재 시제죠, 현재. 그러면, the, 가볼까요? The old motorcycle is, 그렇죠. 드라이브에 산단 머신, driven이죠. driven by Jack's father. The old motor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좀 이따가 능동태로 바꿔볼 예정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랍니다. 누구에 의해 뭐 되어진다? 길러진다. 이렇게 grow가 자라다라는 뜻도 있지만 기르다, 재배하다라는 뜻도 있죠. 기르다, 재배하다라는 뜻일 때 무엇무엇을 기르다가 되죠. 그럼 무엇무엇을 기르다가 된다는 얘기는 grow가 무슨 동사도 될수 있다? 타동사가 될수 있다는 얘기고, 타동사가 될수 있다는 얘기는 무순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최소 삼형식을 만들 수 있고, 그 삼형식을, 능동태 삼형식을 수동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를 표현하면,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누구에 의해, 선수들에 의해서 뭐 받는다? 존경받는다. 시제는 현재니까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Respected by his players. 오케이. 그러면 능동태로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오래된 오토바이가 운전되어진다 by Jack's father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고? Jack's father. 앞만 길어봤자 히고 현재 시제니까 잭스 파더가 뭐 한다? 드라이브즈 한다. 아, is drives인가? is drives 무엇을? The old motor bicycle. Y, BICY? 그 다음에 기르는 건 누구예요? 이 꽃들이 아이들에 의해서 길러지면 기르는 건 아이들이니까 누가다? Children이 뭐 한다? Grow 한다. 뭐야? Children이 grow 한다. 무엇을? These flowers를. 오케이. 그 다음에 존경하는 애들은 누구야? 그의 선수들이죠. 그러면 누가 다? His players가 뭐 한다? Respect 한다. They니까 respect 한다. 누구를? The coach를. His players respect the coach.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그럼 끊을 게 하면 되겠죠. 누가 다 찾고, 그 다음에 최소한 한 개의 목적어. 동사 뒤에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될 겁니다. 누가다? My daughter가 uses 한다. What? This room. 그 시제가 현재임을 확인했죠. This room 안만 길어봤자 뭔지도 확인했을 거고요. 그러면 답은 this room is used by my daughter. My daughter. This room is used by my daughter. 이 방은 나의 딸에 의해서 사용되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a cat runs after a cat 하고 있죠. 누가 뭐 한다? A cat이 runs after 한다. 누구를? A mouse를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a mouse가 시제 현재 확인했죠? is run after by a c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A mouse is run after. run의 3단 변신. 오케이, 그래서 생쥐가 추적을 받고 있다 라는 얘기죠. 누구에 의해서? 고양이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더 디렉터가 made 했다. what? this movie when? in 2017 됐습니까? 뭐라고요? in 2017 뜻은, 디렉터의 뜻은? 감독이 만들었죠 이 영화를 2017년에 그러면 목적어가 뭐니까? This movie니까 만들어진 거 시제 봤죠? 그러면 이 영화가 무슨 시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this movie was made. make의 3단 변신 make, made, made.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인? in 2017 행위자 by the director. 한번 읽어볼까요? this movie was made in 2017 by the director.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더? they가 sell한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where? 그들이 우표를 그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우표가 판매되어진다. 무슨 시제 판매되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우표가 현재 시제 판매되어진다라는 표현은 stamps are sold where? in the post office by them. 됐습니까? Stamps are sold in the post office by them. 됐습니까? Stamps are sold in the post office by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무들은 메리에 의해서 심어졌다. 시제는 과거죠. 그러면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 하면 되겠죠.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 오케이, 그 다음에 몬트리올에서는 프랑스어가 사용된다는 무슨 시제겠어? 당연히 현재니까 French is spoken in Montreal. French is spoken in Montreal. by people. Canadian people. 뭐 이러면 되겠죠. 캐나다인들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focus 31 수동태의 형태가 뭔데? be 플러스 pp인데 기본적으로 be 동사가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not을 넣어라 했으니까 is not, are not, was not, were not, am not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될 거고 또 의문문 만들어야 했으니까 그것이 현재 만들어진다는 it is made인데 그것이 현재 만들어지니 하고 싶으면 is it made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be 동사가 있기 때문에 부정문과 의문문 자체를 만드는 건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했는데 애들을 능동태로 만드는 게 니들이 헤맬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수동태 문장은 능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의 1번 지민아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얘 뜻은 뭐겠다? 오케이. 자, grow의 뜻이 여기서는 is not grown이니까 수동태로 썼고 물론 grow가 자라다 라는 뜻도 있어. 재배되지 않는다겠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표현은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 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추운 나라에 커피가 뭐 생산 안 된다라는 얘기 하고 싶어. 그러면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해도 되겠지만 coffee doesn't grow in cold countries 해도 돼. 근데 doesn't grow 할때 grow의 뜻은 무슨 뜻으로 써온 거야? 자라다란 뜻의 doesn't인 거죠. not을 넣어서. 그러면 coffee doesn't grow 하면 커피가 자라지 않는다. 어디서? In cold countries가 된 거고. 지금처럼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하면 이거는 커피가 재배되지 않는다. 란 뜻으로 사용된 거. grow의 뜻이 그렇기 때문이야. 자라다란 뜻도 있고, 재배하다란 뜻도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coffee doesn't grow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니고, is not grown 해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해석은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되겠죠. is not grown 하면 무슨 뜻이고? 재배되지 않는다고. coffee doesn't grow는 자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럼 by people이겠죠. by people은 왜 하는지 아시겠죠? 누구에 의해서 재배되지 않겠어?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됐습니까? 일반인이니까 생략한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은 전부 다 능동태로 바꿔볼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2번은 승빈이가 하면 되겠네? 또 was not built by Americans의 뜻은 자유의 조각상은 미국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러죠, 보통.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인들에 의해서 건설되지 않았다. 여기는 by Americans가 있으니까 뭐 바로 능동태로 바꿨을 수 있겠죠. 그래서 3번 지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run의 다양한 뜻 중에서 여기 run은 무슨 뜻이던가요? 능동태일 때 운영하다란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러면 the store is not run by Thomas의 뜻은 지인.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게는 운영되어지지 않는다. 토마스에 의하여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합니다. 됐습니까? 그 가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토마스에 의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승빈.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간단하죠? 이 스마트폰은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By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뭐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지 않겠죠. by Koreans 해도 되겠고요. 계속해서 5번 지인. 예. 오케이. 그래서 the dishes were not washed by my sister. 그래서 그 접시들이 설거지 되어지지 않았다. 나의 시스터에 의해서 이고요. 그러면 이제 능동태로 하나씩 바꿔볼까요? 그러면 1번 Coffee is not grown in cold countries by people를 능동태로 바꾸면? 자, 이걸 하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 그 다음 뭐라고 쓸것 같아? 이거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eople 사람들이 재배한다. people grow 사람들이 재배하지 않는다. 이게 재배한다는데, 그러면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듯이 해볼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야? 하다시 두요. 그럼 여기다 난 넣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진.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를 능동태로 바꾸면? 지금 무슨 말을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말로 하면 미국인들이
끊어있게 수소에 미국 누가 다 사람 미국인들이 건설하지 않았다. 무엇을 자유의 주상을 막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아메리칸스 그렇죠. was not built니까 didn't built? 어. didn't build the statue of libert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뒤를 뒤에 시킬수록 유리하죠. 다 봤으니까 이제 Americans didn't build 미국인들이 건설 안 했어요. The Statue of Liberty가 수동태 된 게 더 자 얘를 승빈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했더라? The Statue of Liberty The Statue of Liberty is not built by Americans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was not built죠. 됐습니까? 시제를 조심하시라고요. 됐습니까? 뭐라고? The Statue of Liberty was not built by American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tore is not run by Thomas라는 표현이 있네요.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은 승빈아 어떻게 될 것 같아? 토마스 doesn't run the store 맞아? 맞아? 그렇죠 토마스 doesn't run the store를 수동태로 바꾼 게 뭐라고요? 그렇죠. The store is not run by Thoma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한 거 맞죠? 목소리 너무 작아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by people를 진 능동태로 바꾸면 People 맞아? 어? 네.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Korea. Korea. 아, 이는 빼야 돼. 아니야. 다시 한번 더 수동태 만들어 줘 봐. This smartphone is not made in By peopl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dishes were not washed by my sister를 수동태로 만들면 My sister didn't wash the dishes 맞아? 그래서 얘를 수동태로 만들면 The dishes is...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래서 진 잠깐만 뭐라고? 인벤티드겠지 인마 Was paper invented in China? 했더니 승빈아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Yes, it was invented in China many years ago.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면 뭐라고 물어본 거야 A가? 그렇죠 종이가 발명됐었냐? Was paper invented in China?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es, paper was invented in China. 그렇죠. Paper was invented in China. 종이가
중국에서 발명했다. Many years ago. 한참 전에. 여러 해 전에.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에이. 승빈아, 뭐라 그랬더니? Was this picture painted by Go? 라고 물어봤더니 지민아 대답이 어떻게 된 것 같아? No, it wasn't. 좋아. No, it wasn't. It was painted by Picasso. 그래서 was this picture painted? 이 그림이 뭐 되어졌니? 그려졌니? Go에 의해서 그랬더니 No, it wasn't painted by Go. 고에 의해서 그려진 게 아니고 This picture was painted by Picasso. 이 픽처는 피카소에 의해서 그려졌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 좀 이따 능동태 요 부분 요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거 됐다. 그 다음에 3번 뭐 다 같이 해볼까요? 준비됐죠?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다이어트 코크 인트로듀스드 하면 되겠죠. When was 다이어트 코크 인트로듀스드? 오케이. 그래서 인트로듀스의 다양한 의미 찾아보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뜻인 소개하다 라는 뜻도 있고 접하게 하다 같은 뜻이고 어? 진행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도입하다 이런 뜻도 있죠. 도입하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새로운 뭐 문화를 도입한다,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다, 새로운 발명품을 도입한다. 됐습니까? 다이어트 코크가 새로운 발명품이죠. 그렇죠? 다이어트 코크의 특징은 뭐예요? 다이어트 코크의 슈가 프리죠. 슈가 프리. 슈가 프리가 무슨 뜻이겠어요? 설탕이 없는. 프리의 여러 가지 뜻 중에서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 있어요. 슈가 프리. 됐습니까? 설탕이 무설탕이죠. 칼로리가 낮죠. 그래서 When was diet coke introduced? 언제 도입됐냐? 다이어트 코크는 언제 소개됐니 사람들한테? 그래서 It was diet coke was introduced in the Early 1930s. 뭐라고요? In the early 1930s. 아 미안. 80s. 미안. In the early 1980s. 이게 무슨 뜻일까? In the early 1980s. 그렇죠. 1980년대 초반에. 저렇게 연도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몇 년대. 그러니까 1980년부터 89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초반이라 했으니까 뭐 80년, 81년, 82년 뭐 요쯤 도입됐다라는 얘기예요. 1980년대 초반에. 1980년대 초반에 여러분 뭐 하고 있었어요? Okay, this sad poem was written by Mike. 그래서 뭐? 이 슬픈 시가 쓰여졌다 마이크에 의해서. 그래서 쓰여지지 않았다면 wasn't written by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is sad movie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Was it written의 형태인 Was this sad movie written by Mike? 하고 물음표 꼭 쓰셔야 되겠죠? 물음표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리겠죠. Was this sad poem? 그치 승빈아? 네. 고쳤어? 썼어요. 오! 됐습니까? Was this sad poem written by Mike? 그래 쓰여졌으면 Yes, it was written by Mike. Okay, this art gallery is closed at 5 o'clock by them. 그래서 이 미술관이 뭐 한다? 닫힌다. Okay, 언제? 5시에. 누구에 의해? 그들에 의해서. 닫히지 않는다? Isn't closed. 그 다음에 this art gallery 안만 길어봤자 is니까 Is this art gallery closed at 5 o'clock by them? 그렇죠. Is this art gallery closed?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봐라. 이 신발은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 무슨 시제? 그렇죠. 그래서 승빈이가 하겠대. 그래서 뭐? This shoes. This shoes. One.
want to? 아니 이거? were not, were not. were not made made by him. by him. 이렇게? issues were not made by hi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제 그 이메일이 보내졌니? 지민이가 하면 되겠네? 웬 워즈 이메일 센트. 아이고야 뭐야 이게.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각각 틀린 게 조금씩 있죠. 각각 틀린 게 조금씩 있죠. The shoes were not made by him. 어? 뭐 해봐. 좀 틀리면 어때? 더 이메일. When was the email sent?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이메일.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사인데. 또. Was the email? When was the email sent?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어? 뭐 초딩이냐? These shoes were not made by him. 어? 똥 깨더라. 뭐 이 정도 이 정도쯤이야. 자 그럼 by him이 있네. 그쵸? 그러니까 승빈이가 그거 해줘. He didn't make these shoes. 이렇게 하면 되겠죠. He didn't make these shoes. These shoes were not made by him.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거 발음이 그렇게 안 됩니까? Weren't. 알겠습니까? These shoes weren't made by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표현한다? 바로 이 비동사 부분이 표현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I will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make 간단하게 I make it, I made it, I will make it. 오케이. 그래 얘는 현재 시제니까 뭐 이거를 it을 주어로 바꾸면 it. 지금 얘를 수동태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it is mad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made it을 수동태로 바꾸면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will make it을 수동태로 바꾸면 it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will be made. 그건 만들어질 거야. 그리고 이게 옆에 있는 뭐 있는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에 해당되는 거죠. 됐습니까? 조동사 BPP 하면 조동사 있는 수동태가 can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다. should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다. may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만들어져도 된다. 이런 식으로 조동사 BPP가 조동사 있는 수동태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보다시피 여기에 있는 자 수동태만 남기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계속해서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얘는 형용사인데. 됐습니까? 형용사가 모습을 바꾸고 막 그러진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그러면 그렇게 고치고 고쳐야 되는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 뭐 바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이따 그것도 하면 되고 뭐 그렇겠네요. 뭐 그건 그렇고 스프레드를 사용해 보라고 했네. 그 다음에 세크레터리가 뭐던가요? 비서죠. 비서.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A의 1번 진 바르게 고치고 해석해 주세요. 그렇죠.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또는 2005 by the workers. 그래서 해석은 뭐고?
그렇죠.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그 건물은 2005년대에 건설되어졌습니다. 라는 얘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렇죠? 그렇죠. 2005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당연히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된다? 과거 시제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승빈, 2번. Car will be washed by friend this week. The car will be washed by friend this week. Weekend. 예. 뜻은 뭐고? 세차될 것이다. 프레드에 의해서 이번 주. 이번 주말에 그 자동차가 세차되어질 겁니다.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에 의해서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Fred에 의해서 세차될 거야. 오케이. 그 다음 3번. 지민이가 하면 되겠네? 오케이. 선생님 귀는 so much가 아니야. The ball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의 뜻은 뭐고? 그 공은 밖에 못 들어서 그다음 뭐? 던져줘야만 한다. Should be thrown. 그 공이 던져줘야만 합니다. The ball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그 공은 바구니 안으로 던져줘야만 한다. 오케이. 어떤 뭐 운동 종목의 규칙, 룰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이 운동 종목은? 배스켓볼이겠죠. 됐습니까? 바구니 안에 던져줘야만 한다.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승빈. The project can be done in 2 days. 예, 뜻은 그 프로젝트는 2일 안에 끝낼 수 있다. 오케이, 그 프로젝트가 완성될 수 있다, 되어질 수 있다, 마무리될 수 있다, can be done이다. In 2 days, 이틀 후에. 그 프로젝트 이틀 후에 완료될 수 있어요. Can be done이에요. By me, by playe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다 by가 다 있으니까 1번 승빈아, 눈동태로 고쳐줘. Building in 읽어. 2005 또는 2005 뭐라고? 또는 20 25 또는 2005 오. 이거 동그라미 2005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지인 2번 프레드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Fred will wash the car this weekend.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지민이 Players should be throw야 thrown이야 throw the ball to the basket 이렇게 하면 이상한 뜻이죠. 그래서 throw의 뜻이 뭐야? 던지다죠. 그러면 던지다이다 이러냐? 던지다이다.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오면 된다며.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슨 뜻이 만들어지면 돼? 선수들이 던져야만 한다. 이 말이잖아. 그럼 선수들이 뛰어야만 한다는 players should be run이야? 그럼 선수들이 달려야만 한다는 뭐야? players should run이면 선수들이 던져야만 한다는 뭐겠냐? 알겠니? 수동태도 아닌데 be 플러스 pp도 아니고 be 플러스 동사원형을 왜 쓰냐?
됐습니까? 이름은 되게 재밌겠다. 재밌는 운동일 것 같아. 그렇죠? 이름은 되게 재밌는 운동이죠. 구경 가보고 싶다. Fly should be thrown 하면 뭔 뜻이야? 선수들이 던져줘야만 한다 이러고 있죠. 알겠습니까? 던져야만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승빈이가 하면 되겠네. By me 했으니까 I can do the project. 난 그 프로젝트 할 수 있어. 그 프로젝트가 되어질 수 있어. The project can be done. I can do the project. 이렇게 이렇게가 돼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 얘기하죠. 주어가 by 플러스 행위자로 가는 거 되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예? 예? 사형식의 수동태입니다. 사형식의 수동태에서는 왜 따로 배운다? 사형식의 수동태는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도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사람을 팔거나 알겠습니까? 이러지 말라 했어. 알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안 됐어.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어떤 물건이 구입될 수는 있겠죠. 이런 것은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2, 4, of도 중1 때 배웠던 거 give a, b는 give b to a 됐습니까? make a, b는 make b for a, ask a, b는 ask b of a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적절한 전치사를 없었던 녀석인데 다시 나타나는데 적절한 2를 쓸 건지 4를 쓸 건지 of를 쓸 건지 구분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 지민아 Daniel. Okay, a new job was given to Daniel by his boss. 뜻은 새로운 직업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To whom? 행위자 by his boss. 그의 사장에 의해서 다니엘의 사장에 의해서 Daniel에게 새로운 직업이 새로운 할 일이 주어졌다.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하냐면 일단 이 문장의 주어가 Daniel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첫 번째는 됐습니까? Daniel이 주어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엔 능동태로 바꾸는 것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AS 2번 승빈아 by Todd.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 뜻은 그 반지는 사줬다. 구입됐다. 그녀의 토드에 의하여. 그녀의 토드에 의하여? 헐 토드야? 그녀의 토드에 의하여를 내가 영어로 써볼게. By her Todd. 그녀의 토드에 의해서. 위에 A의 1번 해석이 뭐였더라? 그 새로운 직업이 주어졌다. 다니엘에게. 그의 사장에 의해서였지, 그치? 그럼 밑에 건 해석이 뭐겠냐? 그녀에게. 오케이, 그래서 반지가 구입됐다. 받을 사람 누구란 말이야? 그녀. 그녀를 위해서 구입됐단 말이야. 그녀를 위해서 구입됐으니까 받을 사람이 그녀란 말이지. 어? 넌 지금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있냐면 중1 때 배웠던 수요동사가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수요동사 자 by a, b에서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 얘를 보고 무슨 목적어라 그랬냐? 간접 목적어라 부르고 직접 목적어라 부른 이유가 뭔데? 이게 내가 샀는데 어떤 물건을 샀어. 받을 사람이 누구란 말이야? 얘란 말이야. 그래서 by AB의 해석이 A에게 B를 사주다래. 근데 얘를 뭐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중1 때 배웠어. by B for A로 바꿀 수 있대. 여전히 받을 사람이 A야. 근데 그게 수동태에서 for her가 됐는데 무슨 그녀의 토드에 의해서야? 그녀의 토드에 의해서 반지가 구입됐습니다.
어? 왜 구입됐다? For her. 그녀를 위해서 구입됐대. 그럼 받을 사람이 결국 누구란 말이야? 응? 토드란 말이야? 그녀란 말인 거지. 그녀를 위해서 구입됐어.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토드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 미스 라이언. Math was taught to us by Miss Ryan. 애 뜻은 난 지인이 시켰는데 지민이가 하네. 그래서 해석은? 아 참. 여기에서도 두 가지가 궁금해. 2번도 두 가지. 두 가지가 뭐겠어? 여기에 she가 주어가 될 수 있냐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능동태. 오케이. 해석은 수학이? 가르쳐졌다. 수학이 교육되어졌다. 우리에게 가르친 사람 누구? 라이언 아줌마에 의해서, 라이언 쌤에 의해서 우리에게 수학이 교육되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의 1번 다니엘이 주어로 만들 수 있어? 가능해? 그러면 그거 한번 만들어줘봐. 다니엘 was given Daniel was given. 어,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은 IS was. 해석해봐. Daniel이 주어졌다. Daniel이 받았다. 뭘? 새로운 일을 그의 사장에 의해서 가능하죠. 됐습니까? 또! 능동태 바꿔줘. It was given. 아, gave. 오. gave. 어? I gave.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죠. 뭘? 뉴잡 할래? 에이 자식 알았어. 그렇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His boss gave Daniel a new job 이라는 to가 없는 버전도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지민아 여기에 her, 여기에 her를 주어로 she로 쓸 수 있어? 2번 The ring was bought for her by Todd에서 she 안 돼? 왜냐하면 얘 해보면 뭐가 될 거고 She was bought가 될 거고 이건 뭔 뜻이야? 그녀가 구입됐다. 안 되죠. 그러면 능동태만 만들어주세요. Todd Todd가 샀다를 과거로 표현하면 되겠죠. 어떤 질문? 아, what부터? 에이, the ring. For her. 됐습니까? 또는, Todd bought her the ring. 이 버전도 가능하죠. Todd bought her the r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그래서, 지인아, we. 주어 돼? 3번. 그러면 어떤 버전이 가능해? We was죠. 이번에는 we were taught 우리가 뭐 했다? 교육 받았다. What? Math. By whom? By Miss Ryan. We were taught math. 우리는 수학을 교육 받았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능동태는 그럼 뭐겠다? 그것도 가능하죠. Miss Ryan taught math to us. 우리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테드가 메이드 했죠. 어떤 질문? Whom. 그 다음 What. 됐습니까? 이거는 몇 가지 버전이 가능해? 승빈아? 한
한 가지밖에 안 돼? 어, 그럼 그게 뭔데? Some sandwiches were made for us by dad.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은 왜 안 돼? 그 made가 we were made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뭐 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졌다 라는 이상한 뜻이니까 이건 그래서 안 되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Mom got me a new computer. 그래서 엄마가 뭐 했답니까? 구해줬죠. 뭐 사줬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누구한테? 나한테 뭐를? 새 컴퓨터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두 가지 버전이야? 한 가지 버전이야? 두 가지 버전? 그러면 뭐 어느 거 할래? 자, 얘가 지금 내용상 뭐로 바꿨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새 컴퓨터래, 새 컴퓨터. 그럼 새 컴퓨터를 구해줬단 얘기는 새 컴퓨터를 나한테 뭐 해줬단 얘기야? 사줬단 얘기인 거죠. 새 컴퓨터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버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럼 뭐밖에 안, 예? 어, 답지 봤더니 답이 두 개가 있었어. 그래서 어떤 버전만 가능할까요? A new computer was gotten for me. 그렇죠. For me by mom. A new computer was gotten. 됐습니까? 그래서 was bought의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가 was gotten. 구해졌다. 구입되어졌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A new computer was gotten for me. was gotten 해도 되고 was got 해도 상관없습니다. get got 같은 또는 get got got 이 가능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다음 문장을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바꿔 쓰라 해놓고 하나는 말하다고 하나는 물어봤다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주다라든지 만들어주다가 아닌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앤디가 뭐 했냐면 앤디가 told 했어. whom, them, what A scary story. 앤디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줬어. 그럼 그들이 무슨 시제에 들었다? 그렇죠. 그럼 그들이 과거에 들었다. They were told. 어떤 질문? 그래서 A scary story. 그 다음에 행위자 by Andy. They were told a scary story. 그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앤디에게서.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가 전해졌다. A scary story was told. 그 다음에 뭔 them? To them이죠. Tell AB는 tell B to A니까 by Andy. A scary story was told to them. 그 다음에 Mr. Tulloch asked. Tulloch 씨가 물어봤죠. Whom? Me? What? A hard question. 여기에 har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difficult죠. 딱딱한이 아니고 딱딱한 질문이 아니고 어려운 질문이죠. 툴록 씨가 나에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다. 무슨 시제에 물어봤다? 과거 시제. 그럼 내가 과거에 질문 받았다. I was asked what a hard question by Mr. Tulloch. By Mr. I was asked a hard question. 나는 어려운 질문을 질문받았어요. I was asked a hard question by Mr. Tulloch. 그 다음 어려운 질문이 질문되어졌다. A hard question was asked. 뭔 me? Of me. 누가 저 뒤에서 for라 그러고 있다. By Mr. Tulloch. 됐습니까? A hard question was asked of me. Of me다. Of me. Ask A, B, ask B, for, B of 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밍에게서 중국어를 배운다.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그럼 우리가 teach를 해요? teach를 당해요? 무슨 시제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teach 당한다? We are taught. T-A-U-G-H-T. 그 다음 어떤 질문? Chinese. Chinese.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행위자
by Ming. We are taught Chinese by Ming. 그러면 Ming을 주어로 보면 누가다? Ming이 무슨 시제 가르치니까? 그래서 Ming teaches us Chinese 하든지 Ming teaches Chinese to us 하든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주었어. 그러면 김밥이 주어니까 김밥이 무슨 시제에 뭐 되어졌다? 과거 시제 만들어졌죠. 그렇죠. 뭔미? 오케이. make니까 for me. 누구에게서? by my brother. by my brother. 그러면 과거에 만들었어요. 김밥 was made for me. 김밥 was made for me by my brother. 뭐 브라더 되게 착하네. my sister 절대 그런 거 안 해주는데, 그치? 전부 다 시스터들이네. 그러니까 김밥 was made for me by my brother. 오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수동태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났죠 뭐. 세 개 남았네. 자, 5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 먼저 뭐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라고 그랬는데, 뭐 일단 옛날에 배웠던 거부터 먼저 5형식 문장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 그렇죠? 5-1, 5-2, 5-3의 A, B, C. 5-1의 가장 대표적인 건 call A, B, name A, B, elect A, B는 뭐였더라? elect AB elect AB A를 B로 선출하다였죠. 그쵸? A를 B로 뽑았어. 그쵸? 그럼 A는 B다 됐습니까? 오케이. 윤모씨를 대통령으로 뽑았어. 그럼 윤모씨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 그러니까 여기 좀 더 말로 정리하면 콜 AB 할 때 A를 보고는 목적어라 그러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러는데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인데 이 목적격 보어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So A is B. We call him Spider-Man, so he is Spider-Man.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이런 구조. 그 다음에 5-2는 그렇죠. 전문가죠. make A 어떤 sh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계속해서 make란 동사 뒤에 있는 A는 계속해서 목적어고 이 어떤 시가 목적격 보어인데 그 목적격 보어가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아 참, 그리고 아, 언제 얘기할까 하다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make AB가 무조건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한번 볼까? 오케이. His mom made him pizza. His mom made him a lawyer. 오케이. 위에 문장은 뭘까? 그의 엄마가 made 했죠. 그쵸? whom, him, what, pizza. 그쵸? So he is pizza. 말 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때 make를 보고 수여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럴 때 make를 보고 수여동사라고 해요. 예, 왜냐하면 얘가 무슨 뜻이기 때문에 에게를 만들어 주었다 이 뜻이기 때문에 그의 엄마가 그에게 피자 만들어 줬다. 근데 밑에 문장은 his mom made him a lawyer. 이게 뭔 뜻이겠어? 엄마가 만들었는데 누구를 만들었어? him을 모르.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뭐라 할 수 있어? So he was a lawyer가 된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야? make call AB하고 똑같은 거야. call AB 하면 A를 B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에 있는 make AB는 A를 B로 만들어주다 됐습니까? 엄마가 그를
막 공부하라고 엄청 닥달했겠죠. 그쵸? 변호사를 만들어줬다. 그니까. 자, 그럴 때, 이럴 때 메이드를 보고는 수요동사라고 안 하고, 오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A를 B로 만들어줬다. 그래서 A는 B가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뭐, 무조건 A, make AB라고 해서 A에게 B를 만들어주다만 있는 건 아니다. A를 B로 만들어주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가 됐습니다. 이면, 그, 얘는 지금 사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위에 건. 밑에 거는, So he is a lawyer. He was a lawyer가 되니까 얘는 오형식이 되는 겁니다. 구조는 make AB로 똑같죠. 끊을게 보면. 하지만 위에 거는 에게를 만들어줬다고 얘는 누구누구를 뭐로 만들어줬다 라는 뜻으로 써. 그래서 A는 B가 됐다 라는 오형식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 일단 두 번째까지 했고, 그 다음에 5-3에 A는 뭐였더라? 대표 구조가 이제 여기서부터 맨날 모르죠. 그쵸? 오! want A to do죠. 그래서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었더라? 명사적 용법이었어.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얘도 5-1에 속하는 거예요. 목적격 부호가 뭐기 때문에, 목적격 부호가 뭐일 때, 목적격 부호가 명사일 때 5-1이었잖아. 그러니까 사실 want A to do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목적격 부호가 명사인 거야, 이거. 근데 그냥 단순한 명사가 아니고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왔기 때문에 5-3으로 따로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까지 다루겠다는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제 5형식의 수동태하고 숫자 1이라고 붙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루는 건 어디까지 다루겠다? 여기까지 다루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뭐라고 써있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랑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투부정사인 경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B하고 5-3의 B하고 C는 5형식 문장의 수동태 2에서 다루겠다는 건데, 그쵸? 그러면 5-3의 B는 뭐였더라? 대표 형태가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기억나십니까?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make a do가 무슨 뜻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는 거였어? A가 뭐뭐하? 시키다. A가 뭐뭐하도록 만들다. have a do, A가 뭐뭐하도록 시키다. let a do, let it go.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두다. 그래서 여기에 make, have, let을 보고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였죠? make, have, let을 보고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뭔 뜻이에요? 뭐뭐 하도록 시키다란 뜻을 가진 동사들이다. 그게 누가 있다? make, have, let, make, a, do. A가 뭐뭐 하도록 만들다. A가 어떤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다인데 여기에 to do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도 하고요. to가 없는 동사의 원형, 시제랑 관계없이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여기에 시제가 과거라도 여기는 계속해서 동사 원형을 써야 돼. 시제 일치니 뭐니 이런 거 따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특이하다. 그리고 혹시 이런 녀석도 들어보지 않았나요? 준사역 동사.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5-3-A처럼 to do를 해도 되는 녀석이 누구였더라? 생전 처음 듣는 느낌이네요. help였죠, help. A가 뭐뭐 하도록 돕다 라는 표현을 어떤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help A do도 되고 help A to do도 된다 했어. I helped her. 내가 그녀를 도와줬다. 그녀가 뭐 하는 것을 to wash the dishes 해도 되고, 그냥 wash the dishes. 동사 원형인 wash를 써도 되고, to wash를 써. I helped her. 내가 그녀를 도와줬다. 설거지 하는 거, to wash the dishes. 설거지 한, wash the dishes. 이게 다 되는 게 두 가지가 가능한 게 준사역 동사 help였습니다. 모르네, 이거 사역 동사, 여러분들. 사역 동사는 make, have, let이고, 구조는 make a do, have a do, let a do. 여기에 시제랑 상관없이 여기는 항상 동사에 원형을 써야 된다. to를 넣어도 안 되고 ing도 안 된다.
됐습니까? 얘들이 사역 동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5형식, 그러니까 B하고 C, C는 대표 형태가 뭐였습니까? C, A, do 또는 doing. 근데 내가 doing에다가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래 놓고 여기에 이 녀석을 보고 무슨 동사라 했었어요? 지각 동사라 했죠. 지각 동사.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오감이라 했어.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다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듣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뭐 빵이 타는 것을 냄새 맡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보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을 feel 촉각으로 느끼다, 이런 표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조는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어요. I saw her run. 어 선생님 여기 과거인데 여기는 왜 현 뭐 원형이에요? 여기 to를 안 쓴 거라고. to를 쓰면 안 되는 거라고. I saw her run 또는 I saw her running. 그리고 얘는 둘 중 뭐라 그랬더라? 나는 보았다. 그녀가 달리는 것. 그러니까 얘는 뭐다? 동명사다 하면 틀린다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표현했겠어? 그래서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라는 표현은 I saw her run과 I saw her running 두 가지가 가능한데 얘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했다? 나는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 물론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다라고 해석해서 누가 틀리는 건 아니라 그랬어. 근데 우리끼리는 I saw her run이면 나는 그녀가 달리 봤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고 I saw her running은 나는 달리고 있는 그녀를 봤다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선생님 왜 달리는 것을 봤다 하면 왜 안 돼요? 얘는 동명사가 아니라고. 뭐뭐 하는 중인 누군가를 봤다 라고 그랬고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그랬어. Who was I saw her who was running. 자 이거 무슨 문법입니까? 이거 얘가 생략되는 거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죠.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됐습니까?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다음 이어질 과의 제목이 분사고요. 그렇죠? 이 다음 과의 제목이 분사고 분사는 무슨 분사랑 무슨 분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가 있는데 분사랑 공통적으로 무슨 시가 무슨 시 된 거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된 거라고 했죠. 됐습니까? 분사야 분사 이거. 5형식의 BC를 여러분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눈치인데? 자 다시 여기서부터 want A to do, tell A to do 얘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했어. want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가 뭐였더라? 그쵸. A에게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라 했죠. Ask A to do. Tell A to do는 A에게 뭐뭐 해달라고 말하다. Advise A to do는 A에게 to do 하라고 충고하다 했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기까지 수동태 다루고 나서 그 다음 챕터에서는 얘들 둘이를 다루겠대. 얘들 둘이.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설명해야 되겠네. 자, 일단 자 목적격 보호가 명사, 형용사 또는 to 부정사인 경우 call A, B인 경우 그 다음에 make A 어떤인 경우 그 다음에 want A to do인 경우에 근데 전부 다 여기에 5형식에 여기에 있는 A를 보고 내가 목적어라 했죠 목적어라 했죠 목적어라 했죠 전부 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5형식도 목적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가 가능하죠.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목적어인 대명사를 주어로 수동태를 만든다. 그러니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나는 되어졌다. 어떤? 행복한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 이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우리는 그를 스파이더맨이라고 부른다. 그는 뭐 되어진다? 불려진다. 뭐라고 불려진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들에 의해서가 가능하단 얘기야. 나는 그녀가 거기에 가는 것을 원한다. I want her to go there.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그녀가 원해진다. 뭐 하는 것을? 거기에 가는 것을. 누구에 의해? 나에 의해. 이 표현이 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이때 목적격 보호는 원래의 형태 그대로 주격 보호가 된다. 근데 35에서는 뭐라고 할 거냐? 딴 얘기를 한단 말이죠. 35에서는. 잠시만요. 그대로 주격 보호가, 아, 뭐 이런 거는 설명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나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위에 능동태 문장을 보여주고 수동태 문장 보여주고, 아니 수동태 문장, 능동태, 수동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뭐 하나가 좀 모자라 보이네. 오케이. 자, 그래서 we called, 능동태죠. 우리가 과거시제 불렀습니다. whom, her, what, aunt Jenny. 우리는 그녀를 뭐 aunt Jenny라고 불렀다. 뭐 제니 이모, 고모, 숙모 뭐 이렇게 불렀는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에 aunt Jenny를 절대로 이 자리에 넣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얘는 목적격 보어지 목적어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불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She was called. 뭐 여러분 보면 맨날 뒤에 있는 걸 앞으로 간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얘는 whom이고 얘는 what이야. 됐습니까? 누구를 뭐라고 불렀다? her를 aunt Jenny라고 불렀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불렸다 해야지 aunt Jenny가 만약에 얘를 앞으로 보내볼까요? 그러면 막 이상하게 막 억지로 막 꾸역꾸역 만듭니다. Aunt Jenny was called. 막 이름 만들고 있어. Aunt Jenny가, 뭐, Jenny 이모가 불렸어. Her by us. 시컷 만들고 나니까, Jenny 이모가 불렸다. 뭐라고 불렸대요? 그녀라고 불렸대. 그러니까, 뭐야, Jenny 이모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녀라고 불렀다는 이상한 문장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뭐, Jenny 이모라고 불렸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달돼야지, 제니 이모가 그녀라고 불렸다라는 이상한 문장을 만들고 앉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콜 AB에서 A를 누구를 누가 불렸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불렸는지를 각각 원래 형태 그대로 쓰라는 게 이거 그대로, 그러니까 she was called, 그녀가 불렸다 한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넣으면 된단 말이야. 뭐라고 불렸는데? on Jenny라고 불렸어. 콜 AB에서 A를 B라고 불렀다. 우리는 A를 B라고 부른다. A는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B라고 불린다. 그 다음에 부르는 사람 by us, 우리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그들이 뭐 했습니까? 여기에 ask가 물어보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ask A to do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sk A to do가 어떤 의미 전달할 때 쓰는 거냐? A가 뭐뭐 하도록 요청하다니까. 그들이 물어봤다가 아니고 그들이 요청했다. 누구한테 요청했어요? 너에게 뭐 해달라고? 이거를 좀 설명해달라고. 그들은 너에게 이거 설명해달라고 요청해서 they asked you to explain this. 됐습니까? 그러면 네가 요청을 과거에 받은 거죠. You were asked. 그 다음에 요걸 그대로 쓰면 된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을 넣으면 된단 말이야. 네가 요청받았어. 뭘 요청받았는데? to explain this 하는 것을. 누구에 의해? by them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 빠져있는 거 뭐 간단한 거 할게. she가 뭐 했어? she가 made 했어. 누구를? me를. 어떤? happy.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능동태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는 형용사야.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She made me happy. 그러면 되어진 건 누굽니까? 나죠. 무슨 시제에 되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과거에 되어졌다. I was made. 어떤? happy. 누구에 의해? by her. I was made happy by her.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다. I was made happy. 내가 되어졌습니다. 어떤 되어졌다? happy한 되어졌다. 자, 근데 이걸 해석해보면 내가 행복하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가끔씩 야 해피가 맞겠냐 아니면 해피리가 맞겠냐 이따구로 사기치면 절대로 속지 마세요. 됐습니까? I was made happily가 아니고 만약에 I was made happily 하면 누가 나를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하하하 웃으면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나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지 내가 어찌 만들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라는 것들 문제가 쭉 이어지고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죠. 뭐 Petrol Station 모르면 찾아봐야 될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그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되었다. 일렉트 여기 나오네요. 그쵸? 일렉트 A, B가 뭐였더라? 그렇죠.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35. 자, 여기에 여러분들 눈치를 보니까 뭔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다시 아까 설명했던 거. 자, 여러분들이 그래머 타파 1에서는 아니 뭐 그 페이지 넘길 필요 없습니다. 그 페이지 그대로 놔두고요. 포커스 35에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세요. 됐습니까? 포커스 35에 지금 뭐 이거 난 몰랐던 거야 이러면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원칙은 5-3에 해당되는 건 목적격 보호가 일단 전부 다 동사였던 거야. 동사 want A, to do가 가장 기본으로서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A 보고 뭐뭐 하라고 얘기하다, A 보고 뭐뭐 해달라고 요청하다 이런 것도 ask A to do, tell A to do, advise A to do, want A to do 됐습니까? 이게 기본 형태인데 넌 조용히 하고 있고 이 자식아. 근데 가끔씩 똑같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뭐 원한다 이런 거면 want A to do로 정상적인 to 부정사를 쓰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to 부정사, 그러니까 여기에 want A to do를 다시 보면 여기에 왜 to do를 쓰는 거냐 하면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또 동사랑 똑같이 생긴 게 있으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형태로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do나 또는 가끔씩 doing, 뭐 imagine a doing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keep a doing 이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어쨌든 동사가 있으니까 얘는 문법적인 동사가 있으니까 문법적 동사가 아닙니다. 의미만 동사의 뜻을 갖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to do를 여기에 넣는 게 이게 원칙이야. 원칙. 근데 그 원칙을 벗어나는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make have read, make가 만들다 라는 뜻도 있지만 시키다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make A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A가 뭐뭐 하도록 시킨다, 뭐 A가 뭐뭐 하도록 만든다 라고 해석해도 상관없겠죠. 엄마가 나에게 뭐 하도록 만든다, 방 청소하도록 만드셨다, 시켰단 얘기인 거잖아. mom made me clean my room 뭐 이런 거. 그러니까 make가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have도 마찬가지. have가 뭐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 have dinner 먹다라는 뜻도 있고 have a good time 어떤 경험을 하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도 있지만 딱 봤더니 문장의 구조가 have 다음에 뭔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원형이 딱 있어. 그러면 이거는 A 보고 뭐뭐 하라고 시키다라는 뜻이구나. have A do, have가 시키다라는 뜻도 있다. have A 동사 원형 이렇게 써 있으면 누가 A, 그러니까 I had my sister 뭐 보일 섬 라면 내가 시켰어. 아이가 헤드해서 누구한테 나의 시스터한테 시켰어. 뭐 해달라고 라면 좀 끓여달라고 시켰다. 됐습니까? 처음에 말로 했더니 안 들어. I told my sister to boil some 라면 이랬어. 그럼 야 라면 좀 끓여줘라고 말했는데 말 안 들어. 그럼 그때 뭐 말해서 안 들으면 이제 시키겠죠. I had my sister to 빼고 그냥 boil some 라면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뭐 나의 시스터한테 거기 가라고 시켰다. 과거에 시켰더라도 I had my sister went가 아니고 go there 이런 식으로 I had my sister go there. 난 시스터한테 거기 가라고 시켰어요. to go가 아니고 동사 원형을 쓴단 말이에요. 시제랑도 아무 관계 없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옛날 뭐 Let it go, Let it go 열심히 불렀잖아. 그렇죠? Let it go에 it은 뭐 대신 왔냐면 Let my 과거 go 이 말. Let my past go 이 말이야. 걔가 뭐 누구야 얘? 엘사인가? 그렇죠. 엘사가 올라와갖고 그렇죠?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나가지고 이제 혼자 지금부터 혼자 살 거야 이러면서 이 노래 부르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Let it go가 Let my past go 이 말이야. 나의 과거는 다 가도록 내버려둬. 과거는 다 흘러가게 내버려둬. 이렇게 이런 뜻으로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et it to go 안 하잖아. Let it to go 안 하잖아. Let it go, Let it go.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옛날에 팝스 잉글리시 할 때 Let it be, Let it be 뭐 이런 노래 불렀죠. 그렇죠? 그걸 그대로 내버려둬 이 말이야. 그냥 놔둬. 억지로 뭐 하지 마. 그게 있는 그대로 둬라 이런 가사에 Let it be. Let it to be 안 했잖아. 됐습니까? Let의 뜻은 원래 내버려두다, 허락하다 이런 뜻인데 얘도 사역 동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대요. 얘들은 전부 다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 표현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make, have, let, she, make 구조가 make 뭐 make a b가 아니고 make a 그 다음에 또 make 뒤에 명사 나오고 또 명사 나와. 그러면 a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일 가능성이 있겠지. 그치? 근데 make 해놓고 어떤 명사가 나온 다음에 그 뒤에 어떤 동작을 나타낸 말이 동사 원형으로 뜨고 와있어. 아 그러면 얘한테 make him go there 했다. 그에게 거기 가도록 시켰다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됐습니까? 그런 녀석들이 있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건 사역 동사 설명했고 그 다음에 C가 뭐였냐면 지각 동사라고 하는 애들. 지각 동사. 근데 나도 뭐 사역 동사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하고 지각 동사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지각 동사 이러면 니들이 맨날 뭐 학교에 늦게 가는 동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지각이 뭐냐면 영어로 하면 perceptional verb라고 해서 뭔가를 받아들이는 동사란 말이야. 뭔가를 외부의 어떤 밖에서 일어난 동작을 받아들이는 동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게 몇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야. 다섯 가지 감각. 그래서 그게 시각, 뭐 청각, 뭐 후각 할까요?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대표적인 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얘들을 가지고 어떤 표현을 할지. 얘들이 지금 이게 5형식이란 말이다. 일단 5형식. 그러면 시각을 가지고 나는 그녀가 이런 표현 누가 뭐뭐 하는 내가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원한다 였으면 5-3-A에 want A to do 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데 목적어가 누구야? 그렇죠? 그녀란 말이야. 근데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이 표현이 되는 부분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러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단 말이야. 목적어가 이 문장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어. 근데 만약에 지금 설명하는 이런 규칙이 만약에 없었다면 아마 얘는 이렇게 표현했을 거야. 아이가 so 했는데 누구를 쏘 했냐면 her를 쏘 했는데 뭐 하는 거? to run 하는 걸 봤단 말이야. 그쵸? 근데 지금 설명하는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자꾸 나는 그녀가 달리 보았다 이러고 있잖아. 보았다. 됐습니까? 여기에 이게 to가 들어가면 to 부정사의 무수정급이야. 달리다가 달리는 것 된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쓴대. 쓰면 안 된대. 이렇게 해야 된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번에는 이런 표현 청각으로는 뭐 나는 그렇죠.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누가 다 아이가 헐 됐네. 훔 헐. 원래 원칙대로 하면 노래하다가 싱인데 노래하는 것이면 뭐 이러면 되겠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얘는. 보고 듣고 느끼는 동사들은 중요한 동사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해줘야 되겠대. I heard her sing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후각 해볼까? 후각은 나는
뭐 이러면 되겠네. 됐습니까? 누가 뭐 한 음음 피자 같아 음음 냄새 맡았대.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뭐 했냐면 아이가 smelled 했대. smelled 했대고요. smelled what? 더 피자 타다 bun. I smelled the pizza bu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각은 좀 쓰기가 뭐 누가 뭐뭐 하는 것을 맛봤다는 좀 어색해서 얘는 잘 쓰는 일이 별로 없고요. 테이스트란 동사가 있지만 그 다음에 촉각은 되게 많이 쓰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거 하나 해볼까? 뭐 이런 거. 나는 거미가 내 등을 기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됐습니까? 누가 다? I가 felt 했어. I felt what? The spider. Climb on my back up. 됐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climb 기어 올라가다야. 이거 felt인데 그러면 올라갔다고 과거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원래 원칙대로 하면 올라가다가 클라임인데 올라가는 것이니까 투 클라임이죠. 근데 하필이면 느꼈대. 다섯 가지 감각 동안 기관을 이용했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대. 기어 올라가 느꼈대. 기어 올라가 봤대. 됐습니까? 노래하 들었대. 하필이면 들었대. 다섯 가지 감각 기관으로 어떤 목적과 뭐 하는 걸 보고 듣고 느끼고 피부로 느꼈대. 됐습니까? 그럴 때는 to를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사실은 누군가가 여기다가 시험 문제 이런 거 냈어. 여기다가 이렇게 비워놓고 여기다가 climb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 그러면 방금 봤던 뭐도 되고 climb도 되고 또 뭐도 된다. climbing도 돼. 왜냐하면 climbing을 넣으면 뭐하고 있는 거미를 느낀 거야. 기어 올라가고 있는 중인. 됐습니까? 선생님 기어 올라가는 것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우린 하지 말자고. 얘가 뭐가 아니고 뭐라는 걸 내가 안다는 티를 내자고.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 됐습니까? 얘도 마찬가지. 자, 피자가 타고 있는 중인 걸 냄새 맡을 수 있어? 피자가 막 타고 있는 중이면 냄새 맡을 수 있어?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번도 되고 뭐도 된다? burning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노래하고 있는 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얘도 되고 singing도 되는데 to sing은 안 된다고.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달리고 있는 중인이란 running도 되고 run도 되는데 to run은 안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근데 얘도 그러면 되려나? 그러면 얘는 지금 지각동사에서는 do도 되고 뭐뭐 하는 중인이란 뜻의 ing도 된다고 설명했어. 그러면 아까 전에 돌아가갖고 내가 시켰는데 my sister한테 야 니 방꾸라지가 이게 뭐야? 방 청소 좀 해 이랬어. 그래서 나의 sister한테 뭐하라고 시켰다? 방 청소하라 시켰다 시작. 그러면 얘는 일단 to clean은 내가 안 된다 그랬죠. 시키다란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 얘는 클리닝이 될까? 왜 안 될까? 그렇죠. 방 청소 막 하고 있는데 내가 야 방 청소 해 그러면 방 청소 하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 밖에 안 된다. 얘는 요거 하나밖에 안 돼. 알겠습니까? 이게 여기서 다룰 거에 능동태야.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꾸는 걸 설명할 건데 그러면 나는 시켰는데 그러면 여기에 목적어가 my sister니까 my sister가 시켰다가 아니고 어떤 뜻으로 바꾸자는 얘기야. 그렇죠. 지시받았다 이 말이죠. 시켜줬다. 그렇죠. 그러면 나의 sister가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은 그렇죠. my sister가 여기에 내가 시켰던 게 그렇죠. 과거니까 지시받았던 것도 was had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my sister가 지시받았다. 됐습니까? 자, 아까 전에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했어? 시키다라는 뜻에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불렀어? 그렇죠. 얘를 보고는 분명히 사역 동사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was 뒤에 있는 head를 못 가. 비록 생긴 건 똑같지만 얘를 보고 뭐 바뀌면 무슨 시라 그래?
그렇죠. 어떤 시란 말은 얘가 동사가 아니고 뭐란 말이야? 형용사란 말이야. 그럼 얘를 보고 더 이상 사역 동사라고 부를 수가 없지. 여기에 동사 원형이 온 이유가 여기에 사역 동사라고 불리는 특별 취급을 원하는 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됐기 때문이야. 근데 수동태로 바뀌는 순간 사역 동사가 사라졌어. 그럼 뭔 일이 일어나냐? My sister was had. 시켜줬다. 무엇을? 방 청소하라. 는 것을. To clean the room. 누구에게? By me. 한단 말이야. 없어졌던 투가, 집 나갔던 투가 돌아왔네. 집 나갔던 투가 왜 돌아왔어? 더 이상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도 수동태 바꾸면 I saw her run. 나는 그녀가 달리는 것을 봤어.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목격을 당했죠. 그렇죠? 그녀가 무슨 시제 목격 당했어?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목격 당했습니다. She was seen. 그렇죠? 목격 당했어. 달리는 것을 이 와야 돼 이제 to run. I he was seen to run. 됐습니까? 이제 다 이해했네. 됐습니까? 나는 그녀가 노래하 들었어. 그러면 그녀가 뭐 있잖아, 해석은 좀 이상해. 그녀가 듣는 걸 당했다 할게. 됐습니까? 그녀가 뭐 듣는 걸 당했어. She was heard. 뭐 하는 거? To sing by me. 이렇게 한단 말이야. 집 나갔던 to가 돌아와야 된다.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 설명이 포커스 34에서 아이고 34에서 할 겁니다. 아 맞나? 35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동사 원형 목적격 보호를 쓰는 게 무슨 동사랑 무슨 동사였더라? 능동태. 능동태에서 얘기한 거야. 능동태의 그렇지 뭐랑? 사역동사랑 지각동사 됐습니까? 시키다랑 보고 듣고 느끼고 하다 라는 뜻의 동사들을 얘기하는 거였어. 능동태일 때 동사 원형이었단 말이야. 수동태일 때는 동사 원형이 더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능동태일 때 뭐 make a 동사 원형이라든지 또는 see a 동사 원형, a가 뭐뭐 하도록 시켰다, a가 뭐뭐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형태. 능동태일 때 이 형태였는데 얘가 수동태 되면 집 나갔던 to가 돌아와서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다시 표현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능동태에서, 여기 능동태에서란 말을 넣어줘야죠. 능동태에서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경우가 사역 동사 지각 동사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하 시켰다와 뭐뭐하 보고 듣고 느꼈다 가 있는데 수동태를 만들 때는 더 이상 동사 원형이 아닌 뭐의 형태로 쓴다? to do 형태로 다시 쓴다. 오케이. 그래서 we saw whom? her. cross the street. 뭐 한다? 길을 건너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제 봤어? 그렇죠. 누가 무슨 시제 뭐 그녀가 과거 시제에 길 건너는 것을. 어 선생님 여기 cross 동사 원형인데요. 여기 그냥 뭐가 없을 뿐, to가 없을 뿐이야. 됐습니까? 우리는 그녀가 길 건너는 걸 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her가 목적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녀가 목격당했다. 무슨 시제 목격당했다? 그래서 그녀가 과거에 목격당했어요. She was seen. 뭐 하는 것을? Cross the street 하는 것을. 없던 to가 돌아온단 말이죠. By us. 그 다음에 my father made me 뭐 my father made 까지는 뭐 나의 아빠가 만들었다가 될 수도 있죠. 근데 me가 오니까 좀 느낌 이상해. 그러면 나한테 뭘 만들어 줬다일 수도 있죠. 그쵸? 뒤에 어떤 또 다른 물건이 나오면. 근데 clean my room이라는 뭐가 나와있어? 동사가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읽고 아 이거 무슨 뜻이 그쵸 만들어 줬다도 아니고 됐습니까? 시켰다란 뜻이구나. 왜냐면 목적어인 me가 해야 할 행동이 나왔으니까 내가 방 청소하도록 시켰다 지시했다
아빠가 시켰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시켰는데? whom, me, what? 내 방 청소하라. 시켰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시를 받았죠. 내가 무슨 시제 지시 받았어? 내가 과거에 지시 받았습니다. I was made. 방 청소하라 는 것을 해서 to clean my room by my father. to가 되살아난다. 되살아난 이유는 능동태일 때는 지각 동사라서 동사 원형 오고 사역 동사라서 동사 원형이 온 거야. 근데 더 이상 얘들은 seen이나 made는 입장 바뀐 형용사 어떤 시죠? 지각 형용사라는 것도 없고요. 사역 형용사라는 거 없어. 더 이상 to를 없앨 파워가 없었단 말이야. 더 이상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to do의 형태로 뒤에 갖다 붙이게 된다. 그래서 지각 동사의 목적격 자, 이 얘기는 뭐야? 지각 동사의 목적격 보호가 현재 분사라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데 요렇게 생겼는데 뭐뭐 하는 것이야 뭐뭐 하는 중인이야. 그렇죠. 뭐뭐 하는 중인인 경우에는 뭐뭐 하는 중인의 형태로 그대로 쓴다 이겁니다. ing 형태로 그대로 쓴다. 억지로 to do로 바꿀 필요 없다. 그래서 a lot of people heard.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 들었죠? 저스틴이 우, 는 것을 들었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다고? 그렇죠. 울고 있는 저스틴의 소리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동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해석할 때 조심해야 돼. 됐습니까? 동명사. 이거 뭐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스틴이 우는 것을 들었다. 아, 울다가 우는 것 됐어? 아, 동명사네. 이러고 있다니까. 안 된다고. 울고 있는 저스틴이야. 그래서 저스틴하고 크라잉 사이에 뭐가 사라진 거야? 저스틴 쳐다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홀드 쳐다봤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 그렇죠. Who was가 생겼던 거죠. 됐습니까? Justin은 Justin인데 어떤 Justin? Who was Justin? Who was crying? 울고 있는 Justin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목적은 Justin이야. 그럼 Justin이 뭐 듣는 걸 당했다. 우리말 해석하기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Justin이 듣는 걸 당했다. Justin was heard. 뭐 하는 중인? Crying 하는 중인. 누구에 의해서? By a lot of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있고요. 크로스는 뭐였더라? 어크로스는 뭐였죠? 어크로스 더 스트리트는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어크로스 더 스트리트? How? 그래서 크로스하고 어크로스하고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 주세요. 비교. Computers help us do a lot of things easily. 오케이.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게 뭘까? Talk behind someone's back. 일단 해석은 뭐야? Talk behind someone's back. Talk behind someone's back. 뒤에서. 그렇죠. 눈치 빠르네. 뒷담 까는 거죠. Look after. 반갑죠? 그렇죠. BA 이번에 look after 반갑죠? 인사하세요. 안 반가워요? 아니요. 그녀가 노래를 부른 건지 나에게 들렸고요. 신선한 공기를 우리의 긴장에 풀리도록 만들어주고요. 동물들이 먹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목격되었고요. 그 아이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봤고요. 내가 지도를 가져오도록 바비 시켰고요. 뭐 지금 전부 다 과거 시제인 건 눈치채셨을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포커스 36. 됐습니까? by 이외에 전치사 by 뒤에 뭐가 온다 했더라? by 플러스 목적격인데 그게 누구다? 행위자죠. 행위자. 됐습니까? 그 행동으로 한 사람이 온다 그랬죠. 됐습니까? 근데 by를 안 쓴대.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면 돼? 수거죠. 수거 이거. 그렇죠. 외워야 되는 거죠.
외워야 된다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급 밝아지네요. 우리 잘 외우니까 그렇지. 만들면 되지 뭐. 왜 왜 이렇게 좋아해? 오케이, 그래서 읽어주세요. 영어 먼저 읽어주세요. Be interested in. 오케이, 또 B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인데 여기다가는 물리적 변화라고 써야 되겠죠. 좀 이따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be made from. 뭐 똑같은 얘긴데 뭐. 얘는 화학적 변화. 그 다음에 또 be worried about. 오케이, 그 다음 be known to 누구누구들에게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be known be known for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뭐뭐로 유명하다? 오케이, 다 해야지. 그 다음에 뭐? Be surprised at 뭐뭐에 놀라다. 또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채워져 있다. 같은 말은 Be full of 만나본 적 있고요. 그 다음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그 다음 어? Be disappointed at 뭐뭐에 실망하다. 그 다음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 그 다음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뭐야? 그 다음 Be crowded with 뭐뭐로 붐비다. 또 빠뜨린 게 있으면 혼난다. Interested in, be worried about, be surprised at, be satisfied with, be disappointed at. Be made of, be made for, be known to, be known for, be known, be filled with, be covered with, be crowned with. 하나 정도 더 넣으면 되겠네. 비 known as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비 known as 없으니까 써놔야 되겠죠. 비 known as 뭐뭐로써 알려져 있다. 'He is known as a kind man.' 그는 뭐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어떤 자격으로서 알려져 있다. 예, 예, 예. 뭐 설명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적인 걸 예를 들어볼게요. 화학적인 거. 화학적인 건 이런 거겠죠. Wine is made from grapes 이런 거.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는 뭐 할까? 이거 하면 되겠네. 또
The Statue of Liberty is made of stone. 됐습니까? 뭐가 다를까? 자, wine is made from grapes는 뭔 뜻이야?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와인은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게 화학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The Statue of Liberty is made of stone. 자유의 신상은 돌로 만들어진다. 돌로 만들었지. 그럼 종이로 만들었겠냐. 됐습니까? 자, 우리 막 그 어때? 포도 먹으면 취하죠? 포도 먹으면 취해. 안 취해? 포도 먹고 안 취해봤어? 아니요. 엄마랑 어깨동무가 노래 부르고 안 해봤어? 안 취하잖아. 알코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먹고는 안 먹어봤지 아직? 있어요. 먹어봤어? 아니요. 와인 먹고 안 취한다. 아, 와인 정도 먹고 안 취한다. 아니 와인 먹고 취해요. 수상한데. 그러니까 얘랑 동일한 거야? 다른 거야? 달라요. 달라졌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걸 보고 과학적 변화라고 한다고요. 자, The Statue of Liberty. 그렇죠. 그거 이제 내가 조금 가가지고 이제 조각칼 같은 걸 탁 해갖고 탁 들고 왔어. 그렇죠? 집에 왔더니 금덩이가 돼 있죠. 와우. 금으로 별 받겠지. 어? 자유에서 조각사 내가 몰래 가갖고 막 이렇게 막 경비들 다 안 볼 때 몰래 가갖고 이제 탁 해 좀 잘라 왔다니까 내가 망치로 깨가지고. 집에 들고 왔더니 막 금이 돼 있지. 여전히 뭐야? 여전히 돌이잖아. 어? 자, 이거 뭐로 만들었어 이거? 나무로 만들었지.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물리적 변화잖아. You know what I'm saying? 모르겠다. 어떻게 이해시키지? 근데 그렇게까지 뭐 구분할 필요가 하여튼 뭐 뭔가 원래 것이 아닌 걸로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 그건 네. 어. 그냥 모양만 바뀐 거. 오케이? 그게 물리적 변화. 모양만 바뀐 건 물리적 변화. 원래 게 아니고 성질이 달라졌어. 화학적.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하여 제니퍼 is interested in K-pop music. 그렇죠? 제니퍼는 K-pop 음악에 관심이 있고요. The movie is known. 그 영화가 알려져 있어. 그다음에 2가 왔으면 누구누구들에게 말이야. 그렇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됐습니까? 만약에 뭐 The Movies 다른 예문으로 하나 들면 The Movie is known for the actor 이렇게 했다. The Movie is known for the actor. 이건 뭔 소리야? 그 영화가 알려져 있다. 왜? 그 배우 때문에. 유명한 배우. 그러니까 for 뒤에 be known for 뒤에는 유명해진 알려진 이유고요. Be known for 뒤에는 왜 유명해졌지? 왜 알려져 있지?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온 거고요. To 뒤에는 알려진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e known to하고 Be known for가 다른 거야. 어떨 때 Be known to 쓰고 어떨 때 Be known for 써야 될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했죠. The man is known as a good doctor 할까? 이렇게 쓰는 거야. Be known as는 The man is known as a good doctor. 그 남자는 알려져 있다. 뭐뭐로서 됐습니까? 좋은 의사로서 잘 알려져 있다. 자격이야, 자격.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누구누구에게 잘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다. Be known for 됐습니까? 오케이. 다 안단 말이지. 역시 천재들이야. 그치? 넘어가면 되죠? 그 다음에 The street is covered with fallen leaves. 오케이. 그래서 그 도로가 덮여있죠. 뭐로 덮여져있대요? 그렇죠. 떨어진 잎사귀 낙엽으로 fallen leaves. 자, fall로부터 왔죠. fall 뭐하다? 떨어지다. 됐습니까? falling leaves라는 표현도 사실 있어. falling leaves. 그렇죠. 이거 됐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이면 falling leaves. 이미 떨어지는 게 완료됐으면 fallen leaves.
됐습니까? 이 PP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 또는 완료적인 표현, 수동과 완료의 느낌을 갖고 있는 게 PP야. 와일드 플라워즈 뭐 알겠죠. 리저트 뭔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몰, 뭐 쇼핑몰 할 때 그 몰이겠죠. 그 다음에 리스폰스, 리스폰스 찾아보시고요. 리스폰드 찾아보시고요. 리스폰드 이게 뭐 좀 눈치 빠른 사람은 이게 A로 시작하는 같은 말이 있다라는 거 알 텐데요. 뜻을 찾아보면 리스폰스는 명사, 리스폰드는 동사입니다. 나는 그의 걱정에 대해서 걱정되고요. 그녀는 그 소식에 놀랐고요. 이 장갑은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그 산은 눈으로 덮여있고요. 그녀는 미모로 유명하고요. 오케이, 그렇게 수동태에 대한 설명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제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 다음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